이처럼 귀한 자리에 조촐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CBMC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편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정말 바라보고 정말 자기 일보다 저보다 더 회사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앞에서 우리 무슨 테크노 한마음 지회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 기도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저의 그 연약한 모습들, 미안한 마음들, 부끄럽고 그런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를 제 자신 한번 회한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었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묵묵히 기다려주고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과 여기 CBMC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어떠하신데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신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와 큰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 2022년은 202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자가 요즘 되면 항상 이렇게 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평균 실종입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 다극화 현상이거나 또는 단극화 현상이거나 N극화 현상으로 되어서 그야말로 중간 지대가 없어지는 우리가 그저 평범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균 실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와 수많은 위기들과 마지막 때 이런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해 동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지회를 섬기신 우리 차광준 회장님 그리고 유민숙 회장님 그리고 김성수 총무님 우리 차성준 총무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늘 기도와 격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이장훈 목사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섬겨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모님들과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오늘 부친상을 당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문대희 대표님 우리 최성준 대표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회를 창립하시고 무한 섬겨주시고 이제 미량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 모두의 멘토가 되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처럼 행사 때마다 먼 길 달려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태원 초대 회장님과 유진복 전도사님께도 모든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주님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혼란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격랑과도 같은 변화와 격동의 시대에도 2024년, 2023년 새해는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희망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며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